초보자 군영 한번 해봅시다.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 주는 보상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출석 이벤트 들어가면 상단에 초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10분 이상 접속을 하면 출석 포인트를 2회를 주고 10일, 20일, 28일 출석 체크를 통해 아이템을 모을 수 있고 이 출석 체크는 60일 동안 적용이 되니 60일 동안 그거의 절반 출첵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겠죠. 그 다음에 60일 중 28일 출석 체크를 하면 모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초보자 버프가 유지되고 초보자 버프는 경험치 20, 필드 이속이, 주인공 스탯 증가, 그 다음 꼬마 현무 등장, 병아리 모자, 그 다음에 도핑, 출석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1회씩 교환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뭐 람체화, 호선, 장과로, 경험치 주문서, 그 다음에 신수 무기, 여기 이제 흑년꾸러미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흑년의 거울, 흑년의 방울. 그 다음에 11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25제, 장갑, 요대, 신발. 이렇게 변두리 주네. 그 다음에 21차가 되면 기린 소환서, 그 다음에 환수의 유물상자 원투. 그러니까 적어도 기린을 내가 먹으려면 21차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28일차가 되면 흑년 꾸러미를 또 줍니다. 시작하자마자 앞에 보이는 이제 한의를 통해서 퀘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일사천리를 주자마자 먹어야 된다는 거. 기여도가 50%가 증가하니까. 이거 바로 껴야지. 바로 장착. 오케이. 이거 공짜로 주나 본데. 뭐야, 이것도 그냥 공짜야? 뭐야, 뭐 다 줘. 아니, 이렇게 퀘스트를 퍼주면 뭐가 남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퀘스트만 눌렀을 뿐인데 풀 두이가 맞춰져 버렸네. 얘는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가볍게 패스. 굿. 자, 호선 인형 받았다. 자, 여기서 꿀팁. 빠밤.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호선 인형을 줬다라고 해서 호선 인형을 바로 쓴다는 거야. 아니, 아직까지 데미지가 충분한데 왜 본인이 끼고 있는 뇌격총을 버리는가. 그리고 전직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바로 깰 수 있죠?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얘네 서로 싸워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며 초보자 군형이랑 토벌이랑 싸워요! 이거 낡은 사모가 고급 사모가 되면 그래도 한 몇백만원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낡은 사모가 50만원이니까 고급 사모가 되면 적어도 한 3,400은 하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지. 자, 10만원 날라갔고 아예 날라갔고 이러면 뭐 100만원 버리는 거예요. 오! 잠깐만요, 이거 낡은 회선침 알죠? 낡은 회선침, 이것도 제2의 도박 아이템 중에 진짜 인기 있는 거거든요? 저거 성공하면 엄청 비싸요. 실제로 잘 나오지도 않고 요거 고급 회선침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저거 사는 사람들 많을 듯. 저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자, 잠깐만요. 지금 뭔가가 완성이 되기는 했고요.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일반일지 고급일지. 따잇! 아씨. 퀘스트 하다가 전직하고 나서 레벨이 딸려 퀘스트를 이어나가지 못한다? 아... 레벨이 딸려. 어? 뭐야? 아니 맹공 지상이야? 아 공중이 아니었어요? 나는 공중인 줄 아 저는 공중인 줄 알고 일부러 안 때린 건데? 아 몰랐네. 아니 생긴 게 공중이잖아요. 생긴 게. 아 왜 또 두 부대가 붙은 거야? 자 꿀팁 앞에다가 쏘자. 제발. 컷. 오 쟤 여기서 꿀팁 빠밤. 여기 들어갈 때 어디를 눌러야 들어가질까? 어디를 눌러야 들어가질까? 쇼 왜 꼬투머리 요렇게 하죠? 안 돼요. 자 왜 꼬투머리 눌러야 들어가집니다. 꿀팁. 그 다음에 설에 가서 이거 조사 의뢰 받고 여기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는 된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눌러놔요. 뭐 깨지는 데까지 뭐 눌러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으면 땡큐지 뭐. 와 축지법도 공짜로 하나 먹었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태반까지도 먹었고 그 다음 미나모토랑 뇌공까지도 먹었고 완벽하구만. 그래서 뭐 퀘스트를 깨본 느낌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그리고 마지막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뭐 굳이 조심해야 된다면 이 뇌격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야. 그래서 뭐 화열검이나 호선인형이나 이 람체와의 인형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남겨놨냐면 이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직을 하고 나서 이제 쓰려고 남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람체와의 인형은 2차 전직할 때 써먹으려고 1차 전직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1차 할 때 좀 쓰기 위해서 람체와를 아껴놨다. 이제 뇌격총을 좀 버려줄 거고요. 람체화를 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직하기 전에 람체화를 껴줄 거고 저는 이 람체화의 인형을 그냥 1차 전직용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껴놓은 거지. 그리고 전직하고 나서 이 5천만짜리를 먹고 저 짜포선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도전! 뭐 꿀팁이라고 할 거는 뭐 하나도 없고 이제 암흑맵이 한 3개 정도 나온단 말이죠. 뭐 1, 2단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야. 하나, 둘, 셋이야. 그래서 여기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면 돼. 나오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그냥 찔러보면 되고요. 나오는 대로. 근데 중요한 건 9단계예요. 9단계. 원래 이 9단계가 원래 무도장 10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죠. 자 이제 9단계죠. 여기서 활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어떻게 해? 그냥 주변에 막 쏴요. 몰라. 그냥 막 쏴. 그냥 막 쏴요. 그냥. 내 근처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막 해. 끝나잖아. 이게 포인트야. 몬스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다가 막 난사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진짜요. 아니 왜냐면 몬스터가 보이고 나서 내가 딜을 넣으면 늦어요. 그리고 한 대 맞으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앞에 난사 쫙 이러고 있으면 오다가 알아서 죽어. 그 다음에 몬스터가 죽는 소리가 들리면 그 위치에 온다는 증거고, 그러면 몬스터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거기만 집중 공격. 자, 무기만 빼면 전직이 됩니다. 그리고 전직이 됐으니까 좀 전에 아껴둔 경험치 5천억 바로 먹어주고, 아 이거 아니구나, 경험치 5천억 바로 먹어주고, 먹어주면 레벨이 125. 그러면 요것도 바로 깰 수 있죠? 그럼 앞으로 호선 인형 가지고 사냥을 하면 되는 루트. 괜찮죠? 뭐 이 정도만 된다라고 치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퀘스트를 깨고 전직하는 상황까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합은 요렇게 완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20일 동안은 노가다를 해야 돼요. 기린이 나오기 전까지. 그럼 기린이 나오기 전까지 20일 동안 어디서 노가다를 할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여기가 난 최고야. 지금도 저는 청랑이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어린 흉수예요. 전 두 번째도요. 저는 여기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일반 뇌공이잖아요. 각성 뇌공이 아니야. 각성 뇌공을 하려면 대략 한 2억 5천이라는 비용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일반 뇌공인 상태에서 2억 5천이 어딨냐 이거지. 그럼 그 2억 5천을 벌어야 돼. 그 2억 5천을 벌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사냥터는 청랑이랑 어린 몬스터들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좋은 곳 없는 것 같아. 여기 어린 궁기, 그 다음에 어린 온돈, 어린 도철, 어린 돌. 근데 신선곡의 입장 제한 당연히 있죠. 레벨 180. 180 레벨 제한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곳이 어디예요? 청랑. 이 친구 레벨 제한 120. 180 찍는 거 식은 죽 먹기. 근데 청랑 사람도 없어서 몬스터가 짝짝 붙어요. 그리고 알아서 몬스터가 다가와주니까 사냥하기도 너무 편해. 자, 사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냅둬. 자, 와. Q 쏘고, 여기다 딜 놓고 있습니다. 와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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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요. 간단하죠. 자, 몰이가 되면 더 좋아요. 몰이가 되면 더 좋고. 아, 몰이 되고 있죠. 몰이 되고 있죠. 자, Q 앞에다가 딜. 앞에다가 딜. 뭐다? 잠깐 쉬었다가 앞에다가 딜. 앞에다가 딜. 잠깐 쉬었다가 뭉치면 Q 쏘고 앞에다가 딜. 앞에다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몬스터가 알아서 와서 죽어 주는데. 여기만큼 편한 곳이 없다. 스탑 구석. 여유있게 급하지 말고 Q 앞에다가 천천히. 급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앞에다가 딜. 잠깐 쉬었다가 앞에다가 딜. 좋죠? 그래서 이거를 아껴둔 거예요.